자, 오늘 오후 예배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캄보디아 캄퐁톰 여성 기독교인들을 위한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과 연합으로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참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캄보디아 가면 한국 목사는 거의 만나지를 않습니다. 뭐 나빠서 만나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역 자체가 캄보디아 현지인 위주 사역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주로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상치 못하게 캄퐁톰에 있는 기독 여성인들이 제가 생각에 아마 작년에 청소년 집회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이런 집회를 여성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자기들의 재정적인 능력으로는 이런 집회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저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도 여성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집회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회장단 임원단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한국 가서 기도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고 제가 이 바울의 전도 일정을 보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짓이 바로 저들의 손짓이 아니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퐁톰을 보고만 하고 캄퐁톰 전역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여성도들을 먼저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캄퐁톰에는 목회자 연합회가 있고요, 청소년 사역하는 연합회가 있고, 기독 여성 연합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면 목회자 연합회는 분텐 목사가 우리 신학교로 하고 있는 분텐 목사가 회장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캄퐁톰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 연합회를 이루어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가죠. 그 다음에 청소년 이제 스포츠 연합회는 소크 목사가 리더예요. 그리고 여성 기독인 임원들은 주로 뭐 사모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목회자 연합회도 사모님들이 굉장히 저한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들 우리 캄퐁톰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여성 기독회 회장이더라고요. 그 회장이 우리 청소년 커뮤니티 목사님의 그 아내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이 제가 가면 꼭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캄퐁톰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설명을 하면 그분이 콕 웃어서 듣고 늘 그분이 목사님 우리 지역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선물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이런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를 늘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여성 기독회 회장 리더가 되시더라고요. 어디든지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요 사역의 문을 크게 열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캄퐁톰 남자 목회자들만 저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인들도 전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는 또 신학교 강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왜 만족이 할 수밖에 없냐면 그분들은 지금 우리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 아닌데 우리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
만족감이 크고 또 나가면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뭐 자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들리는 소문이 너무 좋아서 자기들은 다행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캄폭톰 여성 기독인들을 위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뭐 그들의 말로는 한 400명 정도가 모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400명 모이는 거하고요 그 나라에서 400명 모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400명의 숫자가 모이려고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고요. 그죠? 또 트럭을 빌려서 다 실려옵니다. 그야말로 앉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실려와야 되고요. 굉장히 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유명한 목사가 되어버렸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뭐 그렇게 유능한 목사가 아닌데 이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도 조금 있고요. 또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성 기도인들을 섬기고 이들을 살리는 것이 제가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캄폭톰 복음화에 유익하겠다 이런 계획 속에서 허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하고 박 목사 둘이가 메시지를 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축제의 날에 캄보디아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고 선한 주의 존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분을 초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소금 목사 보고 초대할 수 있겠느냐. 소금 목사 잘 알지만 초대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강사비는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저는 그런 예산을 다 잡아야 되니까요. 얼마 드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모시라고 했더니 거부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연세가 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차세대 지도자가 될 만한 목사님도 오고 싶다고 그러셔서 그럼 그분에게도 강의를 뭐 이렇게 한 시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소꿉 목사의 건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썩 마음에 내키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목회사들의 설교가 일단 저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윤은사 보고 소콘하고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 번은 꼭 점검해야 된다. 너무 비성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막 부은이 하듯이 한다거나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뜨겁게 하고 막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메시지 자체가 신비주의면 안 된다. 메시지 자체는 성경적이어야 된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좋다.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나 말씀 자체가 너무 신비주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막 은사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막 방언 이런 거 막 한다거나 이런 것은 곤란하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초청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초청해서 나를 초빙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회를 열어서 우리가 강사비 주고 우리가 초청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는 말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조금 그 부분에서 되더라고요. 아, 성경적으로 안 통하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뭐 그분들은 뭐 그런 분이 아니라고 소콘 목사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또 그걸 또 믿어 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분들과 집회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캄보디아 전역에 영향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명한 목사가 움직이면 뭐 기독교 방송에서 다 뭐 방송도 한 거랍니까? 그러면 그분이 와서 이제 캄폭톰에서 집회를 하게 되고 뭐 같이 하는 또 저도 또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캄폭톰이나 또 캄보디아 전역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은 아 저 윤성주 목사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교단적 배경이나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약간의 어떤 시기와 질투심들이 좀 일어날 수 있겠다. 사람이라는 게요,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시기하고 질투심에서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신경을 쓰면서 조금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캄보디아로 가려고 합니다.
캄보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임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코 목사를 만나고 섬남 목사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캄퐁톰 목회자 그 지역 연합회 커뮤니티 그 연합회와 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것은 저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캄퐁톰에 있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은 한국 선교사들을 좋아하면서도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경계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나 또 그들이 좀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의 목회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어쨌든 캄퐁톰 지역 임원회에서 마음으로 활짝 열고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모든 배경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고 이 집회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이 집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딱 경계선에 지금 왔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딱 경계선에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중요한 시간표 오늘 우리는 한번 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단 캄보디아의 우상과 종교를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제자교회와 우리 은택도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에 답을 내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후원 이사님들의 그 기도와 후원이 너무 중요하죠. 그들의 가정과 믿음의 축복과 경제의 복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캄보디아 선교를 앞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상의 땅, 종교의 땅에 사탄이 진을 치고 있는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위대성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이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주여 캄보디아 선교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역사는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선교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모든 후원 이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경제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함께하소서. 주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가 가는 길에 주여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아버지여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발견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성경만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신학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죠. 너무 귀한 시간들을 내어서 그죠? 신학교에 와서 배우기를 힘쓰는 분들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죠. 그들은 졸업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배우기를 원하고 계속 더 듣기를 원하고 있다. 참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물론 뭐 제가 기분 좋도록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도
한 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계속 튀어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신학교만 딱 두고 함께 해달라고 은혜 주시고 이 캄보디아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학생들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캄보디아 복음화에 큰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제자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제자 신학교를 통해서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들과 앞으로 목사가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고 주여 하나님의 교회로 또 하나님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신학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동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이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시도록 지혜의 역사는 허감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잘 감당하는 소컨 목사와 섬나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캄보디아 주여 캄봉통 커뮤니티 목회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후원하는 모든 후원 이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여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다섯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캄봉톰 여성 기도진 세미나 정말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잘 준비되어서 잘 행해 주셨도록 이 일을 통해서 또 캄보디아의 큰 문이 열려 주셨도록 다 같이 한번 이번 집에 바나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종과 박명신 목사에게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여성 기도진 세미나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전도의 문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중요한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여성 기도진 세미나에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성 기독교인들을 살림으로 이들의 가정과 지역과 교회가 살아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함께하소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 역사하소서.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바나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마모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도하고 주여 주여 캄보디아 전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선행적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 허감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땅이요 선교의 땅임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 위해서 갑니다. 허감이 꺾이게 하시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종교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셔서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학교 사역과 여성 기도진 세미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정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서임받는 귀한 집회 세미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두고 진짜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